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전 세계 곳곳을 탐험해보는 시간, 휴그러스 또 찾아왔습니다. 휴그러스 또 많이들 기다려주셨는데,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동안 휴그러스를 제보를 계속 메일로 받고 있었는데, 아무래도 엄청난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누군가에게 좌표를 하나 제보를 받았습니다. 일루미나티라는 곳은, 뭐 근데 어쨌든 총 3개의 좌표를 제공을 해줬어요. 유튜브가 감사. 어찌됐든 이 친구가 제공해준 좌표로 먼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무려 남극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합니다. 아니, 피라미드 하면은 사막 아닌가요? 그게 남극에 있다고요?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이거 뭔가 약간 외계인에게 좌표 제보 받은 느낌이긴 합니다.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극 피라미드 출발, Let's go! 출발! 빠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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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현재 위치 남극입니다. 남극. 자, 쭉 올라가 보면은 오 마이 갓. 진짜 얼음과 그냥 눈으로 둘러싸인 그런 아무것도 없는 지형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 피라미드가 존재한다? 와, 이게 녹지인가요? 그냥 땅인가? 남극에 눈 말고도 이런 지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네요, 저는. 자, 그리고 뭐 피라미드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지형을 한번 봅시다. 그래도 완전히 피라미드의 모양을 띠고 있긴 해요. 야, 이거 조금 신기하다. 그리고 주변에 또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. 자, 요거는 과연 어떤 걸까요? 그냥 진짜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?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 마냥 사람들이 직접 건설을 한 걸까요? 자, 그러면은 1999년 사진인데 어렴풋이 보입니다. 길이 한번 재볼게요. 자, 요쪽부터 오? 와? 야, 이거 되게 쬐끔해 보이는데 500m나 되네요? 와, 이게 주변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가늠이 안 갑니다. 아, 이거 정체 궁금하다. 자, 남극 피라미드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? 있네, 진짜? 잠깐만, 이거 완전히 진짜 피라미드 모양인데?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요. 아니, 이렇게 어떻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냐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게 가능하대요. 그 얼음들 있잖아요. 눈이랑 얼음에 이렇게 깎여 나간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지형 주변 자체가 다 산으로 돼 있잖아요. 돌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얼음이랑 눈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 나간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. 이런 지형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알프스 산의 마테오른도 보면 이렇게 깎여져 나가 있잖아요. 맞네. 그 규모가 다를 뿐이지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형입니다. 아, 근데 그래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. 영락 없는 그냥 피라미드 모양이라서. 어찌됐든 이 슈그로스 컨텐츠는 뭐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만 봐주세요. 일단 첫 번째 남극 피라미드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알아봤습니다. 이번에는 미국으로 떠나볼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매세요. 출발 간드. 빠라라라라 딱 빠라라라라 딱. 오! 멀리 가요. 2015년 사진이거든요. 미국 하르프 HARRP라는 곳인데 이것도 제보 받은 지형인데 여기 뭐 하는 데예요? HARRP Research Building. 오케이. 2013년. 야, 이게 뭐야?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비밀 병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? 2005년 사진. 오. 이건 약간 잘리긴 했는데 야, 이렇게 잘리니까 더 약간 극비 비밀 장소를 숨겨놓은 것 같다. 와, 여기 어디야? 알래스카 쪽이구나? 아, 어쩐지 뭔가 되게 추운 지형같이 생기긴 했었어요. 맞네, 주변에 딱 그 눈으로 쫙 깔려있고. 근데 이 모습만 보면 왠지 이 지하에 핵미사일을 막 만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. 아니, 여기 뭐하는데요? HARRP가 뭐냐?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. 알래스카주의 가코나 연구소. 아, 연구 단지군요. 알래스카 하면 또 그 오로라 쫙 펼쳐져 있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.
이게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장소다 보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그런 시설인가 봅니다. 다음 지역은 그리스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. 저번에 이어서 UFO가 또 발견이 됐다는 소식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그리스 UFO 또 만나러 가봅시다. 출발 빠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 오 멀어요. 쭉쭉쭉쭉쭉쭉쭉쭉 뭐야? UFO 추락 의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. 어! 뭐야? 2017년에 찍힌 사진인데 야, 완벽하게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그 UFO 모양 마냥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형태를 띄고 있고요. 야, 요것도 물건이네. 자, 여기 지역 어딥니까? 해양 쪽이고 마케도니아 아래 그리스 위쪽 부분이군요. 이 주변을 살펴보면 그냥 한국 도시인 것 같거든요. 한국 도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작은 마을인 것 같아요. 좋아, 스트릿뷰. 이야, 경치 좋네. 딱 그 지중해 느낌 납니다. 건물들도 참 이뻐. 옆에 보면은 야, 지중해 바다까지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 확실히 여기가 큰 마을은 아니네. 약 시골에 가깝네. 자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리스 UFO가 뭘까 굉장히 궁금하네요. 2017년 7월 5일까지는 없어요. 그냥 일반적인 바다거든요. 이 밑에가 변함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바다? 바위나 이런 거 같긴 해요. 똑같죠?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. 이용 그리고 아주 동그랗게 말이죠. 진짜 모양만 봐서는 UFO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예. 와, 7월 29일에 나와 있어. 이렇게 보니까 더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이 드는데 24일은 없었나? 26일부터 생긴 건가? 없네. 5월달 없고 7월 29일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. 와, 이거 정체가 뭘까? 이 주변 지역은 아무것도 없거든요. 자, 여기에 정체 명탐정 휴난 또 조사 들어갑니다. 뭐 지금 보니까 그 바다에 있던 식물들이 아 그러네, 이게 약간 그 이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들인 것 같거든요. 그게 이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싹 다 죽은 거지.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2015년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. 17년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가 없어졌죠. 그러니까 이 주변 애들이 이 동그란 부분만큼 뭐 미역이라든지 그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들이 있잖아요. 걔네들이 갑자기 이 동그라미만큼 없어진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지형이 드러난 거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그래서 사실은 요게 UFO가 아니라 그 약간 바닷속의 그 바위 지형인 거지. 근데 이게 뭐든지 간에 거의 이렇게 완전히 동그라미 모양으로 없어진 것도 신기하긴 합니다. 네. 일단 뭐 UFO는 아니겠죠. 이게 만약에 진짜 UFO였으면 이 진작에 전세계가 난리 났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제보 받은 지형들 모두 살펴봤고 이번에는 다음 지형 미국으로 떠납니다. 렛츠고 뿅! 와! 와우! 여기 뭐야? 수영장이야? 아니죠. 그 사막지형 같은데 뜬금없이 이렇게 파랗게 돼 있으니까 되게 알록달록해 보인다. 자, 여기가 어디냐? 미국 유타주거든요? 주변은 완전히 산간지형이고요. 근데 여기 지형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요렇게 무슨 그 물감 뿌려놓은 것 마냥 돼 있거든요? 파란색? 약간 수영장 물 다 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생긴 거는. 여기에 정체 뭘까요? 오,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산을 쫙 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형인가 본데 이야, 이거 2003년 사진? 조금씩 다릅니다. 1993년도 있네? 94년, 97년, 2003년 와, 이게 계속 색깔이 변하는 그런 신기한 지형이네요. 11년부터 완전히 뭐 파란색이 돼버렸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특정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황 온천 마냥 말이죠. 그래서 요런 색깔을 띄지 않나 싶어요. 아, 이거 이렇게 생겼네. 뭐
야 이거 대박이다. 이거 위성사진에 찍힌 거랑 사진 그 색깔이 똑같네요? 이거 만든 거야? 뭐야? 와 대박. 저거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. 염화칼륨을 생산하는 그 염전이에요. 아 사람이 만든 거였네요 그러면은. 아 맞네. 그래서 이게 햇빛으로 쫙 증발시켜가지고 저기 위에 떠오르는 염화칼륨들을 싹 다 긁어내는 그런 방식인가 봅니다. 어 맞네 이렇게. 아 그래서 약간 색깔이 계속 바뀌었구나. 호호호호호. 어 신기해. 파워에이드 뿌려놓은 것 같지 않나요? 되게 물이 달달할 것 같이 생겼어. 자 곳곳에 이곳의 사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오 여기를 360도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모양인데요. 오 들어간다. 띠용. 자 여러분들 이곳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햇빛에 쬐가지고 증발시키고 나면은 위에 그 염화칼륨이 떠오를 거예요. 그거를 이렇게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가 염화칼륨 생산 장소인 겁니다. 이쁘긴 이쁘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큐그러스 제보로 이루어진 컨텐츠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UFO부터 뭐 피라미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또 신기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휴그러스 시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는 어디로 또 가볼까요?